혼자서 살 테야. 글 임정진, 그림 이광익. 안녕, 잘 자. 수미는 고민녀가 로브가 블록들의 구석으로 치웁니다. 장난감들은 더 놀고 싶은 눈치입니다. 이제 그만 잘 시간이야. 내일 또 놀자. 엄마가 옆에서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어? 벌써 자르고? 거울 속에서는 더 놀고 싶은 아이가 조릅니다. 야, 덜 놀자. 아직 안 졸리잖아. 아니, 난 잘 거야. 놀고 싶으면 너 혼자 놀아. 수민이는 자기 전에 일이 잘 닦습니다. 이불 속 친구를 만나려면 깨끗해야 되거든요. 치카치카 푸카푸카 치치치치 푸푸푸푸. 자려고 하면 왜 꼭 목이 마르지? 수민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을 마십니다. 우와,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자! 우유와 주스와 요구르트가 같이 자러 가자고 조릅니다. 너는 여기서 자. 나 혼자 잘 거야. 수민이는 물만 먹고 냉장고 물을 닫아버렸습니다. 어? 이불 속에 강아지 보리가 있었네요. 보리야, 여기서 나가. 나는 혼자서 잘 거야. 불쌍한 보리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보리야, 너도 혼자서 자야 해. 너도 다 컸잖아? 보리는 수민이하고 같이 자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도 수민이는 억지로 보리를 끌어냈습니다. 강아지 보리가 자꾸 방문을 긁어댑니다. 하지마, 물에 발톱 자국 나잖아. 수민이는 속상했습니다. 이러다가 밤을 노들노들해지면 어쩌지요? 그래도 보리는 끙끙 보챕니다. 안 돼. 너도 이제 혼자 자야 돼. 벌써 두 살이잖아. 보리는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살랑살랑 불던 바람에 심통이 났나 봅니다. 휘휘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수민이의 이불이 같이 덮고 싶다고 조릅니다. 안 돼. 넌 밖에서 자야지. 수민이는 일어나 창문을 닫습니다. 미안, 잘 가. 바람 잔뜩 화가 나서 나뭇잎을 후루룩 훑지만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담임이 살그머니 수민이 방에 들여다봅니다. 들어와서 같이 자고 싶은가 봅니다. 어? 안 돼! 수민이는 놀라서 얼른 커튼을 닫았습니다. 보면 안 돼. 비밀이야. 수민이는 담임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수민아, 엄마 오늘만 네 방에서 같이 잘게. 딱 하루만. 안 돼요. 오늘 하루만. 아빠 출장 가셨잖니? 안 돼요. 엄마만 해서 주무세요. 너무한다. 엄마 혼자 자니까 무섭단 말이야. 엄마는 어른이잖아요. 참으세요. 눈 꼭 감고 재미난 일들을 생각하세요. 엄마는 서운해하십니다. 수민이는 간식을 엄마에 돌려보냈습니다. 아휴, 이제야 산다. 이제 일곱. 나 혼자다. 수민이는 자기 방에서 혼자 잡니다. 이제 7살인걸요? 하지만 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잘 때만 놀러온 이불 속 친구가 있거든요. 수줍음이 많은 친구는 뿌뿌하는 다른 누가 있으면 말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어제 하던 얘기 계속해봐. 어둠 속에서만 사는 친구 뿌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수민아, 눈을 감아봐. 어느 날 사탕나라에 커다란 앵무새가 날아왔어. 수민이는 눈을 감고 뿌야 이야기를 듣습니다. 뿌야는 소곤소곤 재미난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해줍니다. 앵무새는 부리에 물고 온 노랗고 단단한 복숭아씨를 내놓았단다. 수민이는 혼자 자도 하나도 무섭지 않기 않습니다. 잘 때만 만나는 이불 속 친구 뿌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